자! 취하는 남자, 영교시 자취영역의 노박입니다. 오늘 출시된 동대문 엽기 떡볶이 짜장맛이 출시됐다고 해서 오늘 나온 지 오늘 만에 오늘 바로 한번 빠꾸 없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성품을 이렇게 꺼내봤어요. 여러분들 단품으로 구매할 시에는 14,000원,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먹밥, 모듬튀김, 주식골까지 포함해가지고 19,000원입니다 A few moments later. 일단 19,000원 치고는 사이드 메뉴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쓸데없이 주먹밥이 좀 많다라는 느낌은 강하게 들고 차라리 튀김을 좀 더 많이 줬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. 먹기에 앞서서 단무지 요거를 따줄 건데 던지 버릴 게 없다라는 거. 기가 막힌다. 콧구멍까지 막힙니다. 여러분들 요거 짜장떡볶이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꾸 없이 좀 애매한데? 소스가 아직 덜 묻혀서 그런가? 자,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떡으로만 이렇게 먹어봤을 때 그 동대문 엽기 떡볶이의 고유 명사인 매운맛이 하향된 버전이에요. 하향. 약간 낮은 버전입니다. 맵기가 좀 약하지만 간장맛이 조금 강하면서 짜장맛을 베이스로 약간 매운맛이 느껴지는. 주먹밥. 주먹밥. 주먹밥은 그냥 어디 가든 주먹밥이죠. 주먹밥은 주먹밥. 자, 내용물을 좀 보여드리자면 양배추, 파, 각종 채소와 길다란 어묵과 비엔나 소시지, 굳었지만은 치즈까지 이렇게 있어요. 지금까지 구성품의 내용물은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번에는 치즈를 얹어서 먹어볼게요. 치즈랑. 치즈랑 먹으니까 더 맛있다. 치즈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, 여러분들. 치즈랑 먹으니까. 하지만 튀김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만두두개, 그 다음에 그 야채튀김, 그리고 김말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너무 아까워요. 먹기가 아까워요. 원래 같으면 튀김을 바로바로 찍어서 바로 먹었을 텐데 뭔가 아껴 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근데 그렇게 맵진 않아요. 그렇게 맵진 않은데 식감이 좀 많이 나네요, 오늘따라. 저는 개인적으로 떡볶이 먹을 때 오뎅이 맛있으면 정말 좋아해요. 오뎅이 맛있는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일단은 그 동대문 떡볶이의 오뎅 그 어묵이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. 그냥 고급형 어묵을 씁니다. 어쩔 수 없이.
오뎅을 많이 주는 이유는 있겠죠. 떡볶이가 너무 많으니까 나머지 것들 먹기가 조금 심심해요. 이거 다 먹고 나면은 얘밖에 안 남잖아. 그죠? 얘들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얘가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얘들 먹는 그 재미가 사라지고 얘 먹게 되면은 너무 지루해질 것 같다는 느낌. 치즈, 치즈. 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계란. 제가 좋아하는 계란. 계란을 이렇게 듬뿍, 듬뿍, 듬뿍. 여러분들 이렇게 구멍이 생겼죠? 이 안으로 짜장 국물을 담는 겁니다. 여러분들 짜장 국물 이렇게 담고 요 위에 주먹밥을 요 안에다가 탁 놓아주세요. 이렇게 놓고 그대로 들어줍니다. 계란 안에 국물이 담긴 주먹밥과 같이. 제가 요 잠깐 동안 숨겨왔던 나의 튀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예스, 튀김 한 입 베어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김말이는 김말이죠. 버터 내용이 뭔 뜻이죠? 느끼하다고요? 오늘 느끼한 게 제 컨셉이에요. 지랄하고 마가린. So butter. So butter. 동대문 엽기떡볶이 드셔보신 분 정말 많으실 건데 떡이 정말 많습니다. 양도 많고 떡도 많고 떡에 비해서는 야채가 조금 부족해요. 야채를 좀 더 넣어주세요. 야채가 더 필요합니다. 사실 제가 고향에서 먹던 만두 맛. 고향에서 먹던 만두 맛. 자, 이어서 자, 드디어 또 아껴왔던 야채튀김을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이렇게 양념을 발라주고, 빠꾸 없이. 오늘 솔직히 제 입맛엔 가장 맛있는 거는 야채튀김. 그렇다고 해서 짜장 떡볶이가 맛없다는 것은 아니에요. 맛은 있는데 제 스타일이 아닌 것 뿐입니다. 아, 이놈 참 맛있네. 야채튀김. 튀김이 없네?
A few moments later. 그 짜장면에 대한 그 짜장을 많이 생각을 하고 짜장 떡볶이를 시킬 것 같아요. 근데 그 짜장 맛이 너무나 약할 뿐더러 맛이 약할 뿐더러 간장 맛이 좀 나서 다소 짜장 맛이 조금 덜해서 괜히 시켰다.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세트 메뉴 안 시키죠, 이럴 경우에는. 왜냐하면 튀김이 너무 없었어요. 튀김 만두 두 개, 야채 튀김 하나, 그 다음에 김말이 하나. 튀김이 아껴 먹게 돼요. 단지 이거 배 채우기 용밖에 안 됩니다, 진짜로. 맛에 대한 퀄리티는 뚝 떨어진 듯한 느낌이에요. 그냥 우리는 양으로 승부하겠어,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쓸데없는 양입니다.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취향이라는 것, 개인의 취향을 지금 말씀드렸다라는 것 참고를 조금 하셔서 드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단품으로 시키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이상 영교시자취영역 노박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